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물고기 엔젤피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엔젤피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엔젤피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데요. 우아한 외모로 열대어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열대어는 보통 타원형으로 생긴 친구들이 많은데 엔젤피쉬는 해수어에서나 볼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매장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엔젤피쉬입니다. 엔젤피쉬는 농어목 시클리드과의 프테로필 룸 속에 속하는 어류인데요. 식물이 많은 아마존강과 그 지류의 주로 분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 새우,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독특한 생김새와 우아한 모습 덕에 사육의 역사가 아주 긴 물고기입니다. 그만큼 개량종도 많아 다양한 엔젤피쉬들이 존재합니다. 엔젤피쉬는 채집 시즌이 되면 브라질에서 1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유어들이 수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랜 비행 때문에 폐사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장에서 보는 엔젤피쉬는 국내 번식종이나 동남아에서 양식되어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양식된 개체들은 사육 난이도가 높지 않아 키우기 쉽다고 하네요. 사육 조건은 pH 6에서 7, 온도는 26도에서 30도에서 잘 자라고 수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수류가 적은 환경을 좋아한다고 하니 측면 여과기보다는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12에서 15cm까지 자라고 강한 육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렁이, 냉동 짱구벌레를 급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엔젤피쉬는 암모니아에 민감한데요. 엔젤피쉬 지느러미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엔젤피쉬 사육 공간은 몸 길이의 최소 5배 유지해줘야 하며 물 높이도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45c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암수 구별은 어린 개체에서 구분이 쉽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더 화려하며 머리에 육혹이 있어 더 둥글게 생겼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란기 때 구분이 가능한데요. 암컷은 산란관이 도출되고 수컷은 방종을 위한 생식기가 돌출됩니다. 이때 암컷 산란관이 더 크다고 하니 잘 살펴봐야겠네요. 보통 매장에서 어린 개체를 판매하는데요. 그때는 크기가 서로 다른 사이즈의 물고기를 구입해오면 암수가 맞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크기 차이가 나고 같은 날 태어난 개체가 수입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엔젤피쉬는 천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온순할 것 같지만 시클리드 특성상 사납고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럭저럭 지내지만 10cm가 넘어가면 웬만한 열대어보다 커지고 강한 육식성을 가지게 되는데 소용구피, 테트라 등을 잡아먹거나 물어 죽인다고 하네요. 동족끼리 약한 개체가 있으면 엄청 왕따를 시키는데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건드릴 물고기가 없으면 수초를 건드리거나 뽑는다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암수를 옮겨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천사의 탈을 쓴 악마네요. 그래도 천사의 탈을 쓴 악마지만 부성애와 모성애만큼은 한없이 천사입니다. 산란과 수정이 이루어지면 엔젤 부부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부화 이후에도 별도로 먹이 급여 없이 부모가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 먹인다고 하네요. 치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돌봐준다고 하니 치어와 알도 잡아먹는 다른 열대어보다 엄청난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물온도 pH도 적응시켜줬으니 대형 어항에 넣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씩 조심해서 넣어줄게요. 저는 그냥 넣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엔젤피쉬는 4마리 분양받았는데요. 암수 구별이 거의 안 돼서 크기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확실히 엔젤피쉬 너무 예쁘군요. 엔젤피쉬도 수염처럼 길게 나와 있는데요. 변태 수마트라가 공격할까봐 많이 걱정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마트라가 관심이 없네요. 오히려 칼라테트라가 더 관심을 보입니다. 칼라테트라가 바짝 추격하네요.
수초를 좋아하는 열대어답게 수초에 있네요. 수초가 좋은가봐요. 확실히 엔젤피쉬가 크네요. 한편으로는 개복치처럼 생겼습니다. 수마트라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예상 밖이라 너무 신기합니다. 3시간 뒤에 가보니 칼라테트라가 엔젤피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네요. 왜 저러는 거지? 자신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네요. 30분 동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왜 저러는 걸까요? 칼라테트라가 졸졸 따라다니는 게 귀엽네요. 육식성이 강한 물고기라 치어를 먹으려고 합니다. 더 커지면 네온테트라와 구피들이 걱정이네요. 이제는 두 마리가 저러고 있네요. 심심하지는 않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